슬기로운 성심생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양이 질환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질환은 고양이 치과 질환, 고양이 충치로 알려진 포리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치아 흡수성 병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강과 고양이의 치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아지에서 슬개골 탈구가 아주 많다라고 한다면 고양이에서 이 폴은 아주 흔한 고양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른 고양이의 30에서 60%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요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자, 이 질환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그 경계 부분이 있죠. 거기서부터 치아가 녹기 시작하는 병이에요. 치아가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안쪽 부분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변으로 염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파하죠. 아이가 음식도 잘 못 먹고 잘 씹지를 못하고 침도 흘리고 애가 못 먹으니까 시름시름 말라가는 질환입니다. 요게 고양이 구내염이랑 되게 비슷해요. 구내염이나 뭐 폴이나 이 두 가지가 치료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이 폴이라고 하는 거는 충치처럼 이제 치아가 녹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구내염은 그 이빨 주변으로 그 구내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폴이 생기면은 보통 이제 이빨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치아가 녹으면서 잇몸이 자라 올라와서 그 위쪽까지 잇몸이 있거나 혹은 치아의 색깔이 온전한 치아의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변색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 폴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죠. 문제가 되는 치아를 발치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송곳니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치아에서 이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치아들을 발치를 해서 왜 보통 뭐 고양이 전발치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죠? 그거와 관련된 게 요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치아 발치를 해줄 때 고양이 이빨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만 고양이들은 뒤쪽에 치아가 없더라도 음식을 먹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서 못 먹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양치해 줄 때 아이 잇몸 한번 들춰서 치아가 제대로 있는지 잇몸이 더 자라 있는 부분은 없는지 치아 색깔은 어떤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